부자들은 경제신문을 읽는다 시간입니다. 오늘도 경제면에 다양한 이슈들 올라와 있습니다. 이분과 전략 챙겨볼게요. 김관진 차장 오셨네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뭐 저희 첫 번째 이슈 다뤄볼게. 뭐 경제면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면에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는 게 바로 TV만 키면 이 뉴스밖에 안 나오는 거니까요. 그럼요. 이 두 분의 얼굴은 저희 부모님 얼굴보다 많이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네, 트럼프 네.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오늘 만납니다. 우리 시간으로 11시에 만나는 단독회담. 이 45분의 이 핵 단판에서 판가름이 날 거다 뭐 이런 의견이 나와 있고요. 여기서 과연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 시장에선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스몰 딜이냐 빅 딜이냐 여러 가지 의견이 오가고 있죠. 사실 영변 핵시설에 국한되면 스몰 딜이고 그 이후에 그것을 넘어서 신고, 검증, 해체, 반출, 폐기까지 당기면 빅 딜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영변 폐기만으로도 의미는 상당히 있다. 왜냐? 이번이 끝이 아니고 다음 정상회담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일단 무슨 소식이든 나오기만 나와라. 이렇게 보고 있는 시각입니다. 일단 오늘 이슈가 어떤 결과들이 나올지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대체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호재성 이슈가 될 수 있을까요? 우선 좀 긍정적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앞에서도 우리 아나운서님이 우리 일정에 대해서 한 번씩 읊어주신 걸로 제가 확인을 하고 있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결국은 뭐다? 하노이 선언이다라는 얘기. 근데 이미 이런 일정의 하노이 선언이라는 게 잡혀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다? 결국은 이미 실무진에서 대강 마무리가 이미 되어 있다는 거. 최종적으로 사인만 하고 우리가 이렇게 프레스센터에서 이렇게 앞에서 우리가 어떤 선언을 하겠다는 게 이미 잡혀 있다는 얘기는 결국은 어떻게 결국 남북 경협주에 대한 이런 좀 긍정적인 이슈가 분명히 맞다라는 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뭐 연변 이런 핵시설에 대한 것은 아마도 폐기가 될 것 같고 또 하나 우리가 가장 먼저 경제적 지원을 해줘야 될 건데 경제적 지원의 대표적인 게 가장 먼저 무조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금강산 관광에 대한 이런 종목들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풀어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는 개성공단 관련된 이런 이슈들, 그 다음으로는 철도나 이런 기관 인프라 사업에 대한 이런 이슈들이 아마도 나올 가능성이 커 보인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어떻게 보면 아난티나이라는 종목이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얘기를 해드리고 있었었죠. 실제 거기에 관련된 주식부터 여러분들이 먼저 우리 시간으로 4시 5분 정도니까 아마 장이 마무리가 되는 시점이다. 그래서 저 같으면 그냥 일부분 정도는 아난티 정도 그냥 한번 일부분 한번 매수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3월 4일 날 아침에 그냥 바이바이 하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해볼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장기적인 매매에 대한 이야기를 살짝 언급을 해주셨네요. 네. 정말 말 그대로 모멘텀 플레이인데. 네네 그렇죠. 일단 오늘 저는 사실 남북경협주가 왜 안 갈까 뭐 이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려보고 싶었는데 지금 아난티 좀 관심을 갖고 네, 저는 뭐 그럴 것 같습니다. 비중을 많이 실을 필요는 없더라도. 그렇죠. 이렇게 어떻게 보면 뭐 저의 예상은 긍정적인 이런 선언을 해줄 거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근데 혹시나 단판 들어갔는데 자꾸 안 좋을 뭐 트럼프는 수도 있으니까. 야 이거 이렇게 해주기로 했잖아 실무진에서 이렇게 했잖아 김정은 위원장 나 아니야 나 그거 아니라 그거 아닌데요 그 잘못했어 그러지 마요 뭐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에이 안 해 하고 트럼프 갑자기 트위터에 에이 아 이거 그거 재미없어라고 하고 나 집에 갈 거야 하고 해버리면 좀 난리가 나는 게 이런 이슈다 보니까 워낙 둘 다 어디로 튈지 아무도 모르는 사람인데 지금까지 시나리오대로 네. 간다면 일단 긍정적으로, 긍정적으로 보시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뭐 많은 분들이 관심을 두고 계신 이슈다 보니까 점검을 해본 거고요. 두 번째는 종목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오늘 생각보다 더 좋은 움직임을 기록하고 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을지 좀 체크 필요할 것 같아요. 포스코 캠텍입니다. 출발할 때 분위기 좋았는데 지금 하락 전환했어요? 아니 하락까지는 아닌데 음봉이 좀 한 1-2%밖에 지는데 상승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코스피 이전 상장 결정이 있었습니다. 사명도 바꾼다고 이 밝히기도 했고요. 네네. 그리고 이 뭐죠 2차전지 뭐 양극재, 소재 쪽에 네, 투자를 그렇죠. 훨씬 더 많이 하겠다. 2,200억 정도 하겠다. 이런 의견까지 어제 소식이 전달되면서 일단 오늘장 포스코 캠텍이 조금 긍정적으로 출발하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포스코 캠텍에서 포스코 케미칼로 재탄생된다. 코스피 이전 상장 추진안 건 의결됐고 2차전지 양극재 생산설비 투자 결정까지 전달됐습니다. 상승 좋은 움직임 기록하다가 폭을 줄였다. 조금 아쉽네요. 네.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우선은 뭐 나쁜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근데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뉴스니까 팔아야 된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다랍니다. 포스코 힘텍이 포스코 ESM하고 합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주가를 이제 또 올리려고 하는 건데요. 포스코 캠텍이 원래 하는 일은 뭐다? 바로 응급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어떻게 보면 독점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양극재 시장까지 진출을 하는 거다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동안의 양극재는 LNF와 에코프로 이 두 회사가 거의 많이 독식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포스코 캠텍이라는 이런 회사가 또 진입을 하는 거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회사 명도 바뀌면서 어떻게 보면 거래소로 넘어간다는 겁니다. 넘어가면 뭐가 좋냐면 그 수급에 대한 이런 좀 탄탄함이 좀 한번 일어날 수가 있을 것 같다라는 거. 이런 이슈들 때문에 오늘 아침에 갭상승을 해서 시작했는데 지금은 살짝 내려왔다라는 거. 그렇지만 오늘은 어떻게 보면 시장에 대해서 조금 하락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 시장도 별로 좋지 않은 모습이기 때문에 이렇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 또 오늘 돈이 몰리는 쪽은 제약바이오 쪽으로만 좀 돈이 그러니까요. 몰리고 있는 네. 모습이다라는 거. 2차 전지 쪽은 계속해서 쉬고 있는데 이 정도 쉬었으면 된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해보고 있습니다. 근데 다음과 다시 한번 올라가기 시작하면 쉽게 올라갈 수 있는 거리는 만들어질 겁니다. 근데 지금 좀 쉰다. 그렇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분명히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올라와 줄 수 있는 이런 하나의 이슈가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는 거. 아직까지 여러분들 밖에 돌아보시면 전기차가 많이 돌아다닌다? 아직은 아니다라는 거. 그런데 옆으로 광관이 보이기 시작한다. 이 말은 전기차의 실적이 실제 많이 나오기 시작하는 구간의 시작이 됐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포스코 캠텍 이슈까지 짚어봤고요. 다음 이슈는요. 오늘장 게임주가 그 어떤 섹터보다 좀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이 그러네요. 있어서 들여다봤더니 네. 넷게임즈, 넥슨GT 소식이었습니다. 이 넥슨의 이 M&A 인수전에 그렇죠. 네. 컴캐스트 그리고 아마존이 뛰어들었다 이런 소식이 전달되면서 오늘장 조금 더 관심을 받고 있는 겁니다. 매각 흥행으로 계열사 기업 가치가 개선될 것이다라는 기대 넥슨GT나 넷게임즈까지 함께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건 뭐 넥슨이 실적이 상당히 좋았다. 지난해도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이런 기사가 있어서 함께 좀 엮어본 거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넥슨GT와 넷게임즈 지금 투자자 측면에서 개인들이 이렇게 올라가니까 관심은 가질 텐데 이 이슈에 밖에 움직인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많이 움직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은 조금 변동성에 대한 이런 주의를 많이 해가야 되는 이런 구간인 것은 분명히 맞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저 같으면 제가 만약 개인 투자자라면 지금 좀 애매할 것 같습니다. 저는 조금 한 발짝 뒤로 물러나 있을 것 같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 어떻게 보면 여기서부터는 주포의 영역이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 즉 돈이 좀 많은 사람들이 야 시장 끌어올려보고 싶으면 언제든지 위로 올려붙여도 아무렇지도 않은 이슈 나 이것 때문에 올렸었어 뭐 주식을 사는데 어떤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나 이런 이슈가 있어서 나 이거 좋아 보여 샀다라고 해버리면 끝입니다. 근데 여기서부터는 정말 많이 흔들릴 거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 이 대중의 관심을 끌어서 어떻게 보면 올려놓으면 또 쉽게 사람들이 또 큰 손들을 매도하기가 정말 편해진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1차적으로는 목표가 같은 경우를 한 넥슨GT는 한 15,000원 정도 혹시나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한 15,000원 정도까지는 갈 수는 있다. 그렇지만 지금 음봉이 나오고 있는 거 이건 조금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렸고 넷게임즈 같은 경우도 14,500원 정도 이 목표가를 설정하시고 가시는 게 훨씬 더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만약에 찾고 싶으신 분들은 손절라인을 꼭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고 들어가셔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나는 손절에 자신이 없어 하시는 분들은 이런 종목보다는 어떻게 보면 다른 좀 길게 볼 수 있는 차라리 2차 전지가 아니라 이런 종목이 훨씬 더 편하실 거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보유자분들의 한해서 일단 목표가를 좀 적용시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신규 진입은 빠른 대응이 가능하겠다 하시는 분들만 관심을 가져보자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앞타임에서 굉장히 시간을 저희 금리 동결 이슈 때문에 많이 썼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김건진 차장과 함께했고요. 부자들은 경제신문을 읽는다였습니다.